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또 오늘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고 또 자기 집에는 종들도 있었고 또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돼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갇힌바된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이미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쓰느냐? 그 집에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네시몬이라고 하는 종. 근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종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온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 빌레몬의 집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도둑이요, 또 이 사람이 종과 노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빌레몬 집에서는 종과 노예였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바울을 통하여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추천한다. 네 집에서 종노릇 타고 너에게 도둑질해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었지만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좋은 사람으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전에는 돈을 훔쳐가고 나쁜 짓을 하고 온갖 빌레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은 무익한 자가 아니라 나 바울에게도 또 빌레몬 네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 그거는 잘못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목사님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도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은 뭐예요? 멸망할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옛사람을 다 버리고 그 도적질하고 그 종, 노예 이런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는 바울이나 너 빌레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놈이 변해서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됐고 이 종과 노예가 변해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오네시모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이와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를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네가 이 모든 것을 과거에는 그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그거를 허물을 덮어주고 너의 신복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은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시죠. 과거에는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너의 신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믿고 또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 아주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착실하게 믿음을 자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고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 2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운타운으로 나갔습니다. 다운타운에 나가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다섯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섯 가지 역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었듯이 오네시모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종과 노예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일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유익한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다섯 가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쳐보며 무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새벽에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